19세기 말 평안남도 어느 섬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한 과학자가 있었다. 그는 통칭 황진사라 불리곤 하였는데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평양에서 번듯한 벼슬을 지내고 있던 그는 조선의 개화의 바람이 불어오자 재빨리 시국을 읽은 이들 중 하나였고 스스로 상투를 잘라버리고 신학문 공부에 몰두하였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는 머리가 깨이는 듯했다. 한시라도 빨리 백성들을 계몽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대로 간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다. 이에 그는 본가에 백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로 마음먹고 벼슬을 버리고 곧장 백길에 올랐다. 그의 집안은 마침 대동강 자락의 어느 섬으로 낙향을 한 참이었다. 그곳은 겨우 4,50호가 모여 사는 작은 섬이었는데 겉으로는 사람이 사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외진 곳이어서 관아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데다 사람은 적은데 농토는 넓으니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풍족한 곳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기도 했다. 황진사가 처음 그곳에 도착해 마주한 광경은 그에겐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민간신앙에 깊게 경도되어 있는 것이었다. 크든 작든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면 무당을 찾아가 화복을 점치곤 했고 귀신을 몹시 두려워했다. 이에 고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판이 열려 섬의 들판과 강가엔 북과 꽹가리 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찌 잊지도 않는 잡귀들을 저리 모신단 말인가? 스스로를 과학자라 생각하던 황진사에게는 미개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서둘러 자기 집 사랑방에 야학교를 세우고 고을의 청년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섬의 노인들과 달리 고을의 청년들은 신학문에 큰 관심을 가졌다. 세상에 귀신은 없고 사람은 하늘 아래 신분 고하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말에 흠뻑 취한 듯했다. 그중 특히 똑똑한 이들은 황진사의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해 나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는 황진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이윽고는 낯에 띈 표정까지 같아지니 고을 사람들은 그들을 작은 황진사라 부르곤 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비단 좋은 의미에서만 붙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승의 사상에 심취하여 이를 곧 행동에 옮기기에 이르렀는데 그 방식이 다소 거칠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을에 큰 구판이 일어날 때마다 찾아가 회방을 놓고 심지어는 드자빚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르신, 몰라서 묻는 것이오. 황진사님 말씀을 듣지 못했소. 그 같은 폐악질에 견디다 못한 고을 사람들은 황진사를 찾아와 제자들을 말려주기를 간청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말만 그러겠다 할 뿐 딱히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다. 큰 변화엔 마땅히 그만한 희생이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 외로도 스스로 당당히 말하지 못할 이유도 있었으니 바로 그와 함께 사는 어린 누이에 대한 걱정이었다. 신학문의 바람이 불어왔다지만 고을엔 고쳐지지 않는 악습이 하나 있었다. 좋은 풍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식 나이가 14 정도만 되면 바로 혼인을 시켜버리곤 했는데 이만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겠지만 문제는 일찍 혼인해버린 남녀들의 풍기가 몹시 문란하다는 것이었다. 본인의 의사 없이 혼담으로만 맺어진 섬의 청춘 남녀들은 혼인을 한 뒤에도 흔히들 밖으로 나돌곤 했다. 그렇게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넘보기를 예산일로 여기니 꼭 한두 해마다 사단이 나곤 했다. 심지어 황진사가 섬에 오던 해에는 뒷마을에서 살인이 난 적도 있었다.
황진사에게는 올해 16된 어린 누이가 있었다. 섬 기준으로는 혼기를 훌쩍 넘긴 나이였다. 딱히 용모가 특출난 편은 아니었으나 황진사는 섬의 사내들이 아직 혼인하지 않은 그녀를 음흉한 눈길로 엿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에 누이가 혹여 그 남봉꾼들의 꾀임에 넘어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사실 몇 해 전 있었던 일과 같은 흉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근심보다는 섬에 별 볼 일 없는 사내와 정을 통할까 그것이 더 걱정이었다. 그는 누이를 이 같은 총구석이 아닌 번듯한 집안에 시집을 보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뿐인 누이를 저런 이들에게 보낼 순 없지. 이는 분명 자신이 무신론과 함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파하던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는 생각이었으나 막상 그 대상이 자신의 친누이가 되니 그도 섬 밖의 고고한 양반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고민을 덜어준 것은 바로 작은 황진사들이었다. 제자들이 수업차 자신의 집을 수시로 들락이면서 감히 남봉꾼들이 누이에게 접근할 틈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중 특히 최총각이라 불리는 이웃집 머슴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스승의 잔심부름과 집안의 허드렛일을 도맡곤 하였는데 신부는 비록 비천했으나 신학문에 대한 열망과 황진사에 대한 존경심만큼은 누구보다 깊어 작은 황진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의 사내였다. 말하지 않아도 스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따랐기에 그가 있는 한 황진사는 가족이 안전할 수 있다 여겼다. 하지만 그는 교우들을 이끌고 고울에서 곧잘 험한 일을 벌이곤 했다. 이번 일도 최총각의 소행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황진사는 앞장서 신학문을 전파함과 동시에 그의 가족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던 제자들의 비위를 어느 정도 맞춰주려 했다. 이에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그들을 꾸짖는 일이 없었던 것이었다. 오히려 자꾸만 찾아와 그들을 말려달라 성화를 부려대는 고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저녁 무신론을 굳게 믿어 마지 않던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뒷마을에 갔던 최총각이 울그락불그락 가득 성이 난 표정으로 스승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스승님! 스승님! 웬 소란인가? 이 어리석은 놈들이 또 헛된 일로 난리를 피워대고 있습니다. 뒷마을 그 폐가에서 귀신이 나타나 이웃집 사람들 여럿이 혼절했다나 뭐라나. 폐가라면 김장손의 집 말인가? 황진사는 몇 해 전 있었던 김장손의 죽음을 떠올렸다. 몇 해 전 섬의 뒷마을에는 김장손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고을의 풍기가 그러했듯 그 또한 이미 지아비가 있는 여인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얼굴이 멀끔하여 유독 많은 부인들의 마음을 얻곤 했다. 을에 눈 감아주는 일이라 해도 그 정도가 심하면 미움을 사는 법. 그렇게 이 집 저 집 가리지 않고 남봉꾼 노릇을 하니 고을 남편네들의 깊은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에 남편네들이 그를 찾아가 을러도 보고 좋게 타일러도 보았지만 김장소는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윽고 아내를 빼앗긴 남편네들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저놈을 끝내 잡아 죽여야 내 속이 편하겠다. 그들은 급기야 야밤에 김장손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밤새 고문한 뒤 끝내 음경을 뜯어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강물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니 김장손은 그대로 물귀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야말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아닐 수 없었지만 원체 장손의 폐악질이 심했던 탓에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쉬쉬하며 누구도 이를 문제 삼는 이가 없었다. 또 관아에 알려봐야 섬에 좋을 일이 하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김장손이 죽은 뒤 그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에서 기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드나들 듯 집 문이 스스로 열렸다 닫히는가 하면 부뚜막에서 그릇들이 저절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등 괴이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에 더해 때마침 그를 죽였던 고을의 남편네들이 섬 밖에 배를 타고 나갔다 뜻밖의 사고로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리니 귀신을 숭상하던 섬 사람들은 이를 김장손의 원혼의 소행이라며 몹시 두려워해 마지 않았다. 장손이가 죽어 원을 품었구나. 이에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고는 그 뒤로 아무도 그 집 앞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귀신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 이제 이웃집까지 해를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섬에 들어온 후 어렴풋이 이 일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황진사는 허탈한 듯 말했다. 내가 그리 가르쳤거늘 도무지 말을 알아듣질 못하는구나. 정작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순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릇이 떨어졌다 따위의 말뿐이지. 그러자 최총각이 황진사의 노안 기색을 살피는 듯 하더니 말했다. 스승님이 직접 가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말인가? 직접? 예.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스승님이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약 아무런 변고가 없다면 고을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황진사는 잠시 생각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 내 오늘 밤 그곳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할 것이니 자네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게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뒤따라가겠네. 이에 최총각은 스승의 명에 짧게 대답하고는 나는 듯 뒷마을로 달려갔다. 황진사는 사랑방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저마다 곡과 도끼를 하나씩 들게 하고는 김장손의 집으로 향했다. 네, 오늘 이 지긋지긋한 잡귀 이야기를 뿌리 뽑겠노라. 조금 뒤 그곳에 도착해보니 김장손의 집은 영락없는 폐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도처에 잡초가 무성하고 문은 모두 사가 떨어진 것이 을신년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예상 외의 음산함에 황진사는 소문의 이유를 알 것도 같았으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귀신 따위가 존재할 리 만무했다. 그는 대문 밖에 모인 고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집안을 돌아볼 테니 여러분들은 귀신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오. 그러고는 제자들과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참을 돌아다녀 보아도 별다른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자신만만해진 황진사는 앞들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호통쳤다. 모두들 보셨소. 집안엔 아무것도 없소이다. 그런데 고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들은 아무도 황진사를 보고 있지 않았다. 하나같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의 뒤편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스승님, 저기. 그러한 불길한 침묵 속에 황진사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만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방 안에는 누군가 살짝 내민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가, 나가. 그 소름 끼치는 광경에 황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옆에 있던 제자의 횃불을 뺏어들고는
성큼성큼 방 안에 들어갔다. 불을 비춰보니 그 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놀란 가슴을 추스르며 소리쳤다. 정신 차리지 못할까? 대체 뭐가 보인다는 게냐? 그러자 제자가 한층 더 놀란 말투로 말했다. 스승님, 보인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괴이한 소리가 들려와. 그때 황진사의 머리 위로 흙무더기가 떨어져 내렸다. 그러더니 이내 무언가 낮게 고동치는 소리가 들려오며 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놀란 황진사는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가 방 밖으로 발을 떼자마자 방 안에 커다란 틀보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틀보가 바닥을 뚫고 떨어진 곳은 조금 전 황진사가 서 있던 자리였다. 그 같은 괴이한 일을 눈앞에서 목격한 고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진사 어른이 장손이를 보신 게야? 황진사 역시 놀라지 않는 바 아니었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고을 사람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몇 년이나 버려진 차에 갑자기 사람이 들어갔으니 들보 하나 떨어진 것이 뭐 그리 이상한 일이란 말이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의 두려운 기색은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다. 심지어 작은 황진사들마저도 자리에 굳은 듯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에 황진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두려움을 느꼈다. 정신 차리지 못하겠느냐? 이에 그는 옆에 있던 제자의 곡을 뺏어들고 집 벽을 마구 후려치기 시작했다. 함께 이 집을 부수자. 정말로 귀신이 있다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스승이 직접 벽을 허물고 기둥을 후려쳤더니 제자들도 하나둘씩 정신이 들었는지 그를 거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장정 여럿이 힘껏 집을 부수니 김장손의 집은 금세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황진사는 고을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소리쳤다. 보셨소, 귀신은 없소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황진사의 말을 듣지 않는 눈치였다. 건너방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황진사는 잠에서 깨었다. 모친의 목소리였다. 황급히 안방으로 가보니 모친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장손이가. 모친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불길한 이름에 황진사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제야 보니 모친 옆에 있어야 할 누이가 자리에 없었다. 보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급히 등불을 가져와 방을 밝혔다. 그러자 방 한편에 쓰러진 누이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지푸라기처럼 쓰러져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황급히 이불을 가져와 정신 잃은 누이의 몸을 가리고 모친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녀는 아직까지도 반쯤 넋이 나간 채 간신히 입을 떼어 말했다. 그놈이 조금 전에 다녀갔다.